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린 바비 브라운 베스트 레드립 5가지를 리뷰하고 같이 활용하기 좋은 말린 장미 색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럭스 매트 립 컬러, 럭스 리퀴드 립 벨벳 매트, 럭스 리퀴드 립 하이샤인 이렇게 총 3가지 질감의 립을 살펴보고 총 8가지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먼저 립스틱 제형들과 레드립 5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제형은 럭스 매트 립 컬러예요. 매트 립스틱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미끄럽고 선명하게 발색돼요. 정말 얇게 발리지만 발색력은 뛰어나고 매트 립스틱이지만 오히려 촉촉하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입술이 매우 건조하거나 각질이 많으신 분들이 매트 립스틱을 바르고 싶을 땐이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럭스 매트 립 컬러 첫 번째 색상은 On Fire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진하게 바르면 정석 레드 같지만 연하게 발라보면 푸른 핑크빛이 도는 레드예요. 연하게 바르면 살짝 핑크빛이 도는 색이라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 색감과 느낌이 달라 보이는 색상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푸른 레드는 아니라서 웜톤도 충분히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색이에요. 다음 럭스 매트 립 컬러 색상은 Fever Peach이에요. 아까 전에 발랐던 립스틱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오렌지 기운이 더 강하게 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강렬한 오렌지라기보다는 레드에 오렌지 한 방울 정도 섞은 듯한 레드예요. 연하게 바르면 살짝 잘 익은 자몽색 같기도 한 오묘한 따뜻한 레드예요. 마지막 럭스 매트 립 컬러는 레드 카펫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정말 유명한 만큼 많이 알려진 레드 립스틱인데요. 딱 정석 레드 색상이에요. 너무 푸르거나 따뜻한 느낌 없이 딱 정석 레드라고 할수 있어요. 레드 립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테스트해봐야 하는 레드예요. 이 색상은 톤 구별 없이 레드를 좋아한다면 모두에게 잘 어울릴 듯한 색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형은 럭스 리퀴드 립 벨벳 매트예요. 이 제형은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리퀴드 립스틱인데 기존 리퀴드 립스틱보다 얇고 고르게 발색되면서 발색력은 어마어마한 제형이에요. 마무리는 입술이 편안한 정도의 매트함이라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어요. 또한 빠르게 마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블렌딩 할수 있는 제품이라 정말 좋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색상은 Starlit Scarlet 9이에요. 이 색상은 진한 정석 레드인데 언더톤은 살짝 핑크빛인 레드예요. 연하게 바르면 살짝 꽃분홍색이지만 진하게 바르면 정석 레드인 색상이에요. 강력한 발색력과 매트한 마무리가 입술 표현력이 정말 고급스러워서 오늘 보여드린 립중 가장 추천드리는 제형과 색상이에요. 이 제형은 럭스 매트 립 컬러 립스틱보다 더 매트해서 광택감이 없는 완벽한 매트한 립을 좋아하신다면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제형은 럭스 리퀴드 립 하이샤인이에요. 이름 그대로 광택이 나는 제형인데 촉촉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쫀쫀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광택이 나는 제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발색을 자랑해서 끈적임 없이 강력한 발색과 광택이 돋보이는 제형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색상은 Red The News 8이에요. 이 색상은 쨍쨍하면서도 진한 토마토 레드예요. 칙칙하거나 어두운 느낌이 없어서 잘 익은 토마토가 생각나는 색상이에요. 색상 자체만 보면 특별한 느낌이 없지만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이 제품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번들번들한 광택이 아니라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입술을 빛내주는
그런 광택감이라 매트림만 고집하는 저도 한눈에 반한 제형이에요. 이제 세 가지 말린 장미 색상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럭스 매트 립 컬러 제형의 버스 핑크 색상이에요. 이건 딱 핑크빛의 말린 장미 색인데 살짝 통다운되고 탁한 느낌이 살아있는 색이에요. 쿨톤 피부가 바르면 찰떡같이 잘 어울릴 것 같고 묘하게 탁한 느낌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색상이라 정말 독특한 색이었어요. 다음은 럭스 리퀴드 립 벨벳 매트 제형의 Follow Your Rose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보라색 베이스에 묘하게 건포도 느낌이 나는 색이에요. 되게 어두운 색이지만 차분한 느낌이 살아있어 막상 발라보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색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분한 자주색에 벽돌색을 한 방울 정도 섞은 듯한 색이에요. 마지막은 럭스 리퀴드 립 하이샤인 제형의 이탈리안 로즈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말린 장미에 탁한 느낌을 더 섞은 듯한 핑크빛 MLBB 색상이에요. 입술에 발라보면 탁한 느낌이 많이 돌아 추운 계절에 분위기있게 발라주기 좋은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서 영감을 받은 색상이라 이름이 이탈리안 로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비교를 원하신다면 영상을 지금 멈춰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바비 브라운 레드 립들과 말린 장미 색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고급스러운 질감, 색감, 그리고 입술 표현력이 정말 놀라웠던 제품들이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